하면 모릅니다. 맞습니다. 2대 0과 2대 1은 완전히 다른 스코어죠. 한정민 선수가 그래도 끊었어요. 끊었어요. 안재민. 자, 한정민. 한정민. 자, 한정민. 한정민. 마무리. 마무리. 끊었어요. 안재민. 자,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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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잘했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좋아. 상대 수비의 실책을 따오면서 찬스를 만들었는데요.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놓치는 백지훈 팀입니다. 자, 등진 상태 한정빈 깊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제 아래서 출발해야 됩니다. 한정빈. 아, 볼 간수 능력이 대단하네요. 네. 한정빈. 앞쪽으로! 하지만! 아, 빨라요! 빨라요! 성혜준! 빠릅니다! 빠릅니다! 성혜준! 빠릅니다. 아, 자, 잡아놓고! 자, 한재민! 오! 막혔어요!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가 또 한 번 날아갑니다. 네, 접어놓고서는 사실 슈팅 타이밍을 본인이 만들면서 골문을 노리고 강한 슈팅이었는데 네. 김지호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팀을 구해냅니다. 와. 이요. 굉장히 재밌다. 자, 김태우 센스가 좋죠? 하나 빠져. 공격 숫자 많아요. 공격 숫자 많습니다. 백골입니다. 백골! 해트트릭! 해트트릭! 백건 선수가 해트트릭 기록합니다. 건아! 부강성 선수가 단 한 번의 기회를 이렇게 골키퍼까지 제치는 여유를 보여줬다는 것은요. 예. 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4대 1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됩니다. 스코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잘 싸웠습니다. 네. 다만 맞이한 찬스를 정말 소중하게 살려줄 필요가 있는 백지훈 감독의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또 우리한테 찬스가 와. 그 찬스를 잘 살리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네. 자, 헤딩 한번 하고 들어가자. 후반전 시작됩니다. 성혜준 중원이 굉장히 단단해요. 성혜준 그대로! 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역금을! 역금이에요! 조리치! 자, 열렸어요! 자, 기회인데요, 기회인데요! 기회인데요, 골대! 기회인데요, 기회인데요! 기회인데요, 골대! 다시 한번 골대 슛! 자, 그리고 옵사이드예요! 자, 한승민! 자, 와, 좋아요. 한승민 들어갑니다. 한승민! 한승민! 추가골 들어갑니다. 네이마르가 부럽지 않은 한승민의 개인 기량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지금은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윤다원! 이렇게 침착하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결국 이천수 팀이 6대 1이라는 큰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면서 2승째를 따냅니다. 네, 사실 백지훈 감독이 이끄는 팀도요. 2패라는 성적을 갖고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경기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선수들 역시 더욱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천수 팀은 2승, 조원희 팀은 1승 1패, 백지훈 팀은 2패를 안게 되면서 순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설 강성주, 캐스터 배성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해주셔갖고 두 경기 중에 두 경기 다 이겼어요, 그렇죠? 너무 잘해줘서 또 감독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진짜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줘서 선생님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고.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 그치? 오늘, 너무 마음이 아팠죠. 제가 직접 뽑은 친구들이었거든요. 누군가한테 추천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 친구 한 명 한 명 11명 선수를 제가 뽑았기 때문에 22명 안에 꼭 데려가야 된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런 좀 사명감도 있었는데 저희 팀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가 나오게 됐는데 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뭐 2등 결과가 솔직히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11명의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줬던 경기력만큼은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그 친구들에게 또 11명의 친구들에게 너무나 잘했다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 3차 선발전을 통과한 선수를 이제 발표를 할게요. 한정빈 선수, 김형찬 선수, 최재혁 선수, 마지막 네 번째 선수는 안재민 선수. 첫 번째 조원희 팀 최성현, 김건우, 이입세 축하해주세요. 김규성 축하해. 박성현, 김태호.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합격자 마지막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임지혜. 저도 어릴 때 많은 테스트를 해봤고 많은 탈락을 해봤어요. 2,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 80명 안에 들었고 33명 안에 든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는 친구들인지 본인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실력이 떨어져서 빠진 친구들이 아니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세 팀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경쟁도 하고 시합도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22명 안에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축하드리고 지금의 이 자세처럼 11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까?
손흥민. 손흥민? 누구? 손흥민. 손흥민? 아, 손흥민 선수. 또 누가 있을까요? 아, 손흥민 선수. 아, 이 선수 누구예요? 황희준 선수. 황희준 선수. 황희찬. 아. 황희찬. 황희찬 선수요? 과연 나올까요? 네. 야, 어떻게 알고 있었지? 자, 이제 마지막 국가대표 선수가 남았는데 누가 나올까요? 과연 이강인. 누구? 이강인. 누구? 이강현우. 이천수. 이천수. 이천수 누구예요? 조원이. 조원이 안 나와요. 조원이 땡. 조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천수가 나올 수도 있고. 자, 이강인 선수예요. 이강인 맞지? 어, 중이야? 어, 이거 진짜. 뭐야? 야, 진짜. 중이야? 안녕하세요. 축구 선수 이강인입니다. 이렇게? 진짜예요? 어. 진짜 아니에요? 어. 어, 이강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거기 스페인인데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아, 너무 잘 들립니다. 이강인 선수. 네. 저희가 지금 저 22명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골든 11 선수들을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아, 네. 저도 네. 어, 미래 축구 선수들이 네. 숙중이라고 해서 응원하는 차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아, 고민까지 해결해주는 콘텐츠 출동 5대장의 축구 기술대장을 맡고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후배들에게 기술대장으로서 가르쳐줄 수 있는 기술이나 좀 고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 역시. 아, 그러면 역시. 질문이 있는지. 오, 우리 백권. 백권. 안녕하세요. 저는 백권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할 때 어떻게 해야 탈압박을 잘할 수 있나요? 탈압박은 제가 느꼈을 때는 경험이 큰 것 같아요. 경기를 뛰면서 많은 실패를 해봐야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실패를 하면서 실패를 해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아, 박수. 야. 실패라면 도전해야 되는 거네. 실패라면 도전해야 오케이. 되는 거네. 강성이, 강성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FC 부강성입니다. 몇 살이에요? 4학년이요. 제가 선수님 나이 때 스페인을 왔어요. 11살 때야. 강성이 나이 때 스페인 왔다고. 해외 선수들은 피지컬도 좋고 스피드도 빠른데 어떻게 그걸 극복했어요? 일단 기술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님이 더 잘하는 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훨씬 플레이하기도 수월하고 다른 선수들보다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아니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기술 운동을 많이 했어요. 뭐 지금도 정말 기술적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피지컬적인 훈련을 많이 하면서 기술을 더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강인 선수가 또 이제 오후에 운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 어, 그럼 우리 오. 어, 임재 선수. 자기 소개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FC 임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질문은 수비수는 어떤 공격수를 무서워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비수들이 힘들어하는 공격수는 도전적인 공격수 같아요. 이제 저도 프로에 가면서 많이 느낀 건데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뛰는 선수들을 수비들이 되게 막기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을 잡았을 때 항상 수비수 뒤쪽으로 침투를 하는 플레이를 하면 정말 더 위협적이고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쁜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강인 선수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발이 되는 선수들도 있고 안 되는 선수들도 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고 자신이 최고를 잘하는 거를 플레이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아직 성장을 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먼 스페인에서 전화 연결해 준 이강인 선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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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요. 땡큐.
아디오스.